저는 이번에 인피덕스 게임에 최고령 선수로 참가한 김윤근입니다. 인피덕스 게임이라는 것은 영국 해리 왕자가 각국에 있는 군에서 부상당한 선수들 재활과 모든 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굴복하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굴복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참가를 하면서 엄청 많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68년도에 베트남 전쟁 청룡부대로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가지고 용궁 1호 작전을 투여가 돼가지고 하다가 거기서 내가 다쳤거든요. 전쟁을 오래 한 나라다 보니까 이 부비처 저 지뢰를 많이 묻어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전차 두 대를 끌고 나갔거든요. 작전을 나가는데 풀 없는 데로 올라가서 앉자마자 전방 보고 앉자마자 터져버렸어. 그래, 예, 부비처럼 터져가지고 그 너머로 굴렀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아군 쪽으로 굴렀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 운동을 하게 된 동기는 논볼을 해다가 보니까 수원체육관에 이 자전거가 걸려 있더라고요. 한번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그래서, 아, 요거를 하면 좋겠구나 하고서 그때서부터 이제 2011년도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국토종단 700km를 했어요. 부산 유엔군묘지에서 인천 메가다 동상 현충원까지 해서 한 약 700km.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재활을 하면은 걸어 다닐 수가 있을 거야. 뭐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좋은 운동을 하면서 덜 아프고 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병대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저거 한 거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한 4,50명 왔어요. 우리가 격려금 받고 그런 거를 갖다가 거기에다 기부를 했죠. 스텝이랑 해서 다 해서 우리나라 선수 우리나라 이름으로 기부를 했고 그런데 그 전쟁 와중에서도 이렇게 와서 참여를 하는데 구김살 없이 활발하게 하는데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 일을 시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 없는 세상이라고 그런 캠페인을 한번 하고 싶어요.